여러분 안녕하세요. 휴가철 8월입니다.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휴가 계획하시는 분도 계시죠? 오늘 제가 입은 이 특이한 옷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편안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맞춰 입은 옷인데요. 기술 이전 성과가 좋으신 분이 저희 모두에게 선물해 주신 옷입니다. 오늘 그옷 입고 지하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더워서 잠을 설치실 때가 많으시죠? 불면증은 잠을 깊게 못 자는 것도 있고요. 잠들기가 너무 힘든 것도 있고, 중간중간에 자주 깨서 푹못 자는 경우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쿨쿨 잘잔것 같은데, 나는 잠을 못 잤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오늘은 좋은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혈자리 몇 가지 간단하게 배워보고요. 그리고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생각을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많이 했다. 그리고 가슴 답답한 일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러면요, 우리 몸에 그 활동 에너지들이 압으로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압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있는 뇌압도 내려주고 가슴에 답답한 압도 내려주고 복압도 내려주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이미 그런 건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머리 두드리는 거 아시죠? 이건 뇌압을 내려줄 수 있으니까 내가 오늘 너무 생각을 많이 했다. 머리가 복잡하다 하면 머리를 풀어주시고요. 가슴을 풀어주는 거는 신문열 배우셨고요. 그리고 복부는 족삼리하고 삼음교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혈자리가 있는데요. 이 혈자리들은 뼈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 뒤에 뼈가 있는데요. 만져보시면 마치 우리가 발목에 있는 복숭아뼈처럼 만져진 혈자리가 있거든요. 이 복숭아뼈처럼 생겨있는 이뼈 바로 밑에를 눌러주시면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혈자리가 됩니다. 안면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리고 다리에 가서 발목에 안쪽 복숭아뼈, 바깥쪽 복사뼈. 양쪽 복사뼈 바로 밑에 온폭 들어간 혈자리가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혈은 조외혈이고요. 바깥은 신맥혈인데, 신맥은 신자는 펼친다는 뜻이기 때문에 맥을 쫙 펼쳐줘서 몸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것이고요. 조외혈 자리는 마치 바다에 아주 잔잔한 태양빛이 비치듯이 마음이 평온해지는 혈자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혈자리 양쪽으로 다 합하면 여섯 가지거든요. 쉽게 누르실 수 있습니다. 귀 뒤와 그리고 안쪽 바깥쪽 복사뼈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혼자서 자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같이 자는 경우 있죠. 부부 아니면 형제, 자매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데요. 내가 혼자서 여러 가지 혈자리를 지압을 했는데도 누웠는데 편하게 잠이 들지 않는다 하면 우리 주물러 줄수 있는 곳두 가지 배워보겠습니다. 하나는요, 배수혈이라고 해서 등에 있는데요. 등뼈 양쪽으로 크게 두 가지 고속도로가 나 있어요. 하나는 고속도로, 하나는 국도처럼 나란히 달리고 있는데요. 거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다리 쪽 안쪽에 있는 다리 뼈를 따라서 이렇게 만져서 올라가면 여러분 배운 삼교혈자리가 있는 그렇게 지나가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주물러 주시면 편안하게 잠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것은 하루의 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하루를 잘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바깥 기운을 통해서 활동했던 것들이 안으로 이렇게 수렴에 들어와서 깊게 푹 주무실 수 있으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새롭게 태어나는 기는 맑고 깨끗한 기로 여러분들을 충전시키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날씨가 덥지만 잠을 푹 주무시면요, 시원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습니다.